오늘은 7과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제는 스토리넷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54페이지를 펴주고요. 자, 우리 그림 배웠던 것들 한 번씩 찾아가면서 읽어볼까요? Sun 그리고 a umbrella 그리고 sea tiger 그리고 잘 보니까 타이거 입속에 뭐가 들어있죠? 이거 먹으면 큰일 났는데 top 네 맞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단어들을 쭉 읽어볼 거고요. 자, 여기 밑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side words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in is o the where 자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또 카드를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In is o the where 네, 친구들 이렇게 많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잘 기억이 안 난다면 다시 앞으로 돌려서 듣고서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지금 배웠던 단어와 sad words까지 한번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우리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Track 31, Unit 7, Page 54. Read along. Where is the sea? The sea is under the sun. Where is the tiger? The tiger is under the umbrella. Where is the top? Oh, the top is in the tiger. 자, 소리가 굉장히 스토리가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자, 친구들 기억나죠? 우리 앱에서 컨텐츠에 보면은 여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걸로도 들어볼 수 있죠. 자, 스토리를 친구들이 충분히 Where is the sea? The sea is under the sun. Where is the tiger? 글자 나오니까. The tiger is under the umbrella. Where is the top? Oh, the top is in the tiger. 이렇게 여러 번 듣고 따라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소리로도 들어보고 스토리로도 들어보고 친구들이 다양하게 듣고 연습하면서 반복해서 연습해주고 또 따라 읽고 해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Where is the sea? 자, 이렇게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읽어주면 좋겠어요. Where is the sea? The sea is under the sun. The sea is under the sun. Where is the tiger? The tiger is under the umbrella.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친구들. 근데 under the umbrella 이렇게 읽어도 괜찮아요. 자, 다시 The tiger is under the umbrella. Where is the top? Oh, the top is in the tiger. 자, 반전이 있었죠. 호랑이 입속에 팽이가 들어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 읽어보고 선생님이 저번에도 했었죠. 우리 읽으면서 단어 카드를 들어보는 활동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trace and write 한번 지난 시간에 배웠던 STUV를 여러 번 쓰는 활동이죠. 자, 이거는 친구들이 이제 너무너무 잘하니까 자, 이거는 그냥 한 번씩만 따라 써보고 넘어갈게요. of 이렇게 해서 단어를 suck t t tiger a umbrella v violin 이렇게 읽어가면서 쭉 써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단어뿐만이 아니라 우리 배웠던 다른 단어들 알죠? 그래서 see 이렇게 하거나 sun 이런 식으로
다른 단어도 한번 이야기하면서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끝까지 예쁘게 써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은 다 배웠고요. 우리 워크북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3쪽 친구들 한 차례인데, The circle the correct beginning letter. 자, 그림이 있고요. 밑에 알파벳이 두 개가 써 있어요. 친구들이 맞는 거를 찾아서 동그라미 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 전에 배웠던 내용부터 다시 복습할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는 게 나온다 그러면 친구들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복습해주면 되겠습니다. melon. 자, 그러니까 뭐가 될까요? n. 자, m이 되겠죠? m. 다음에 2번. k. 자, 그런데 이건 조금 까다로워요. 둘 다 k 소리가 나는데, kangaroo는 어떤 소리로 알파벳 시작을 했는지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친구들? 자, c였을까요? k였을까요? 자, 답은 kangaroo. 그래서 K가 된다는 거. 발음이 소리가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친구들이 알파벳을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3번 R ring이죠. 그런데 R 이 두 가지 발음은 굉장히 친구들이 많이 연습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R. 자, 이 혀가 이빨 입천장에 닿으면서 난 소리예요. R. 그리고 이 R 발음은 혀가 붙지 않아요. 그래서 R, R 이 소리라는 거. 그래서 L, R 두 가지 발음을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는 앞에 다시 가서 L과 R 두 가지 발음을 많이 듣고 구분한 연습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이제 점점 복습을 친구들이 많이 배우니까 문제도 조금씩 더 까다로워지죠. 발음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가 나는 것들도 엮어줘서 조금 더 고르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많이 듣고 연습해보고 읽어보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8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write the partner letter. 자, 그래서 대문자, 소문자 짝을 맞춰서 써주는 거예요. K, K L, L. 자, K부터 우리 배웠던 V까지 친구들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친구들 한번 쭉 써보고요. 혹시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은 책 보면서 다시 복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Match and write. 자, 이번에는 그림을 같은 소리가 나는 것, 첫 소리 같은 것끼리 연결해주고 밑에다가 알파벳 써주면 돼요. 그래서 자, 1번부터 우리는 해볼까요? Tiger. Tent. 그러니까 여기다가 T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2번 V Violin. V 소리가 나죠? V Vase. 그래서 V 이렇게 써주면 되죠. 3번, 4번. 3번은 이미 답이 나와 있지만 3번, 4번 친구들이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read and draw. 자, 이번에는 그래서 알파벳이 써 있고 빈칸이 있죠. 여기다가 친구들이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이 S로 시작하는 단어를 그려주고 T로 시작하는 단어를 그려주고 자, 우리 배웠던 단어들 간단하게 그리고 읽어주면서 연습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한번 해볼까요? 네, 잘했으니까 이제 다음 페이지 마지막 워크북 7과의 마지막인데 trace and write. 자, stop. 그래서 s 친구들 많이 해봤던 거죠. tiger. 그래서 t 써주면 되고요. 자, 3번, 4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STUV 쭉 쓰는 거 연습이 나오고 소문자도 STUV 친구들이 써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M부터 V까지 우리 배웠던 것들 다시 한번 알파벳을 쓰도록 하고 있어요. 난 다 아는데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복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니까 또 쭉 따라서 써보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해서 이제 월급까지 학습이 끝났고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준비하려고 했던 7과 activity sheet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거는 cross out the old one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cross out이라는 것은 얘 맞지 않는 것을 삭제해주면 돼요. 친구들이 아닌 것을 X 해줘도 되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밖으로 빼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 old one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S로 써 있는데 자, 이 S로 시작되지 않는 단어가 한 개 있어요.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Sun. 그런데 얘는 S가 아니었죠. 뭘로 시작하나요? V. Violin. 자, 그러니까 얘는 V죠. 그러니까 얘만 달라요. 그래서 얘를 동그라미 쳐서 밖으로 빼주거나 아니면 그냥 X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도 한번 풀어볼까요? Tiger. Tan. Top.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자, 얘는 뭐였죠? Up. 그래서 U였으니까 얘와 또 틀리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빼주거나 X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3번, 4번도. 자, 지금은 공교롭게도 위치가 똑같은데 이쪽에 있는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친구들 잘 단어를 하나씩 읽어보고 아닌 것, 이상한 거 찾아서 밖으로 빼주거나 X 해주면 돼요. 친구들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는 테스트. 자, 친구들 기억나죠? 우리 listen and check the correct picture.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혹시 잊어버린 친구들 때문에 얘기를 할 건데 우리 앱에 있는 것과는 다르게 테스트 오디오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테스트 오디오 중에서 트랙 9, 9번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듣고서 맞는 그림을 찾아주면 돼요. Unit 7 test. Track 9. Listen and check the correct pictures. 1. S. 자, 소리를 들려줬죠. S. 이걸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아주면 돼요. 어떤 게 있을까요? Stop. Right.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동그라미를 해도 되고 친구들 이렇게 체크 표시 해줘도 괜찮아요. 자, 2번도 해볼까요? 2. V. V. 자, 2 들렸죠? V. V. 자, 어떤 게 될까요? 네. V. V. Vest. 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친구들이 6번까지 듣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들으면서 이렇게 소리가 나면 따라서 해주고 단어도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Circle the correct pairs and match. 자, 맞는 짝끼리 되어 있는 걸 찾고요. 그리고 밑에 것과 연결을 해주면 돼요. 자, 한번 7번을 볼까요? 자, V, U, V. 짝이 맞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뭐가 짝이 맞을까요? 네, V, V. 자, 그러면 V, V. 이거에 맞는 단어를 A, B, C, D 중에 찾아주면 돼요. 뭐가 될까요? V, V, Violin.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8번은 친구들 찾을 수 있죠. 짝끼리 대문자, 소문자 연결된 걸 찾아서 동그라미 해주고 지금 선생님이 해준 것처럼 그 짝끼리 맞는 것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서 연결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친구들이 여기 끝까지 10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7과까지 다 이제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8과를 배울 거니까 8과의 플래시카드를 준비 미리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